안녕하세요.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서양 박물관에서 보면 누드 작품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왜 서양은 동양과는 사뭇 다른 수많은 누드 작품들을 가지게 됐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드화의 탄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미노아 문명을 살펴봐야 돼요. 바로 서양 최초의 누드화는 미노아 문명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는 크레타 섬이에요. 미노아 문명은 한마디로 그리스 문명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문명도 자생적으로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발생한 고도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집트 문명이 영향을 받았겠죠. 이렇게 그리스로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집트 문명이 전해졌을 때 바로 전 단계가 미노아 문명인 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아무리 넓지 않은 바다라도 한 번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를 거치지 않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곧장 그리스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한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 문명의 태동이 되는 문명인 미노아 문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크레타 섬에서 발견되는 작품들을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크로노스 궁전에서 발견된 황소 뛰어넘기라는 작품입니다. 큰 소가 화면 가운데 있고 그 소의 뒷위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양 옆에 사람 중에 왼쪽 사람은 소의 뿔을 잡고 있죠. 이 그림은 아크로리티 소년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크레타 인근에 테라 섬이 있던 고대 도시 아크로리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1m가 조금 넘는 크기인데요. 이 그림을 이집트의 헤시라 초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 그리고 눈과 몸통은 또 앞에서 본 모습, 다리와 발은 다시 또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아크로리티 소년 벽화 역시 정면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미노아 문명이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경우는 신분이 높거나 중요한 인물에 한해서만 그 정면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크로리티 벽화의 주인공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죠.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또한 표정과 행동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즉 여기서 드러나는 가벼움은 이집트 미술의 정면성의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엄숙성과 차이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크로리티 소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드화라는 데 있습니다. 서양 최초의 누드화인 것이죠. 영국의 미술사학자이자 미술평론가인 케네스 클라크는 누드는 교양을 동반하는 사유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누드를 가르쳐서 예술이라는 옷을 입은 나체라고 했습니다. 멋진 표현 같지 않나요? 누드를 벗은 몸으로 보지 않고 예술 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서양에서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누드화는 오랜 세월 누드의 역사를 이룬 서양 문명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당당한 누드화야말로 서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 누드화로 시작된 서양의 누드 작품은 르네상스를 계기로 여성 누드로 바뀌게 돼요. 여성의 누드를 그린 시대와 예술가는 다양하지만 주제는 대체로 비슷해요. 서양이 공유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이 대표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혹은 루크레티아 같은 역사적인 인물도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시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신의 형상이 모두 사람의 형상인 셈이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숭상했던 그리스인들에게 신들은 그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고 발산하는 누드의 모습이었어요.
우두야말로 신의 오신생일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 신화를 그리기 시작한 서양 예술가들은 자연스럽게 우두를 그리게 된 거예요. 서양의 중세시대에서는 세속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창작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두와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14세기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누드 작품에 대한 서양인들의 욕구들이 막 국물 터지듯이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을 통해서 누드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프랑스 자쿠생의 엘바 프리마 판도라라는 작품은 이탈리아에서나 가능했던 여성 누드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동양의 한, 중, 일, 아시아 3국 중에서 비교적 누드화가 그려졌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왜냐,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유교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인체의 아름다움,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보는 시각은 형성되지 못했어요. 반면에 일본은 유교 문화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거죠. 일본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것은 임진왜란 이후였고 받아들인 이후에도 조선과 같이 교조적으로 막 신봉하지는 않고 일본 전통 사상들과 공존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습한 섬나라라는 특성상 신체 노출이 많았고 성리학이라는 강한 윤리적인 압박이 상대적으로 없었으니까 사람의 누드를 그리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누드는 서양하고는 좀 달라요. 일본의 누드는 서양과 같은 당당한 예술로 승화되지는 못했어요. 이는 알몸을 조금씩 감추는 등 인간의 신체를 아름답거나 존귀하다고 여기기 대신에 음흉하게 바라보았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서양의 누드화는 당당한 거죠. 누드 미술의 핵심은 인체에 대한 예찬이며 이것이야말로 서양 미술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